네, 이번에 배워볼 루비는 JHS 파워바입니다. 누구 이니셜인지 모르겠고요. 요 스탠다드에 이어서 JHS 파워바를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재밌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인 툴입니다. 스탠다드는 있는 것들을 뭐 편의를 위해서 버튼으로 만들어 놨던 거라고 보면, 얘는 조금 이제 기존 스케치업에서 할수 없는 또는 기능이 없는 것들을 좀 추가해 놨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스무스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쭉 한번에 그냥 설명할 거고. 얘는 이제 익스트루드인데, 이제 그 형태, 팔로우미랑 비슷한 애고요. 뭐 이건 랜덤으로 해주는 것들, 뭐 컴포넌트 관련된 것들, 컴포넌트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변형 툴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인데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 엣지 창이 뜨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요 보시면 요거 조절하시면 자연스럽게 스무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스무스 면을 이제 스무스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얘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프트 스무스 엣지라는 이 메뉴를 좀더 이제 풀어놓은 건데 같은 기능이에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거랑 얘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쭉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소프트 코플래너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플래너는 여길 말해요. 뭐냐면 얘랑 얘랑 같은 면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없애준다는 뜻이고 요거를 체크를 풀면 이렇게 했을 때 꺾여있는 면들은 다 부드러워졌는데, 오히려 정작 진짜 평면들은 면이 안 사라졌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줘야 같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중앙에 라인이, 재질이 다른 이 라인이, 여기 사이가, 선이 안 없어졌는데, 이걸 체크하면 이 선이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면도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스무스 노멀은 면이 그 폴리곤 방식은 다 이게 다 원래 다그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페이크죠. 이 원래는 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처럼 보여야죠. 다 다각형이니까요. 이제 스무스 노멀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가짜로 부드럽게 보이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리버럴 코드 뭐죠? 원래를 돌리나 봐요. 아니면은 이제 쿼드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보면은 쿼드 페이스는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준다는 뜻인데, 원래는 아시다시피 그 삼각형은 평면일 수 있지만 사각형은 평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평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엣지가 나면서 얘가 이제 하나의 면이지만 이렇게 보면 꺾여 있잖아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히든 라인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이 라인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라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이제 쿼드 페이스가 아니잖아요. 삼각형 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페이스는 이런 모양들이나 이게 이쁘지가 않아서 간혹 이제 이렇게 쿼드 페이스로 만들어주면 이제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그 지형이나 이런 데뭐쓸때 쿼드 페이스이기 때문에 좀
요런 형태들은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요렇게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얘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선이 없어졌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모든 루비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네, 봤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네, 굳이 설명을 굳이 뭐안 해도 사실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최소로 되고요. 요건 중간 정도. 얘는 완전히 스무스. 뭐 이게 편의 기능이에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자 해볼게요. 네.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네, 이게 이제 요 수치바에 따라서 얘가 최소가 되느냐 최대가 되느냐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없어지고요. 어쨌든 뭐요 수치를 제가 요렇게 해놓고 했을 때랑 네, 좀씩 달라요, 그쵸? 아까 눌렀을 때 반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얘는 이제 쿼드 페이스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쿼드 페이스. 네, 사각형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잘못 만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그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선을 따라가는 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팔로움이랑 같은 건데, 사실 팔로움이랑 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로움이, 보세요. 자, 얘 선택하고, 굳이 적을 필요 없구나. 얘 선택하고 팔로움이 면 하면 이렇게 되죠. 컨트롤 네트였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자, 면하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요렇게 해서 따라가긴 했으나, 위로 올라갈 때는 면이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하고, 얘하고, 아, follow me. 선 선택, follow me, 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면도 같이 올라갔는데, 얘는 좀 그렇게 안 올라가고 그냥 올라갔어요. 네. 뭐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거다라는 거좀 차이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건너뛰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웰드라는 건데, 지금 얘는 커브가 이렇게 두 개의 커브로 나눠져 있는데,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커브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익스플로드 커브. 네, 이거랑 요거 보시면 요거 익스플로드 커브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거 눌러주면 커브들을 낱개로 잘라줍니다. 자, 이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얘네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 플리라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인식이 되는 것과 이렇게 나눠진 선으로 인식이 되는 것, 그 둘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모델링 할때좀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항상 이 선에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요거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복사해서, 자, 이 커브를 얘로 하면은 equal 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해서 64 하면은요, 갑자기 예, 갑자기 변한 거 없어 보이는데 사실 살짝 변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익스플로드 해보면 네, 이렇게 돼요. 라인이 네, 일정한 간격으로 쭉 진행되는데, 얘보다 더 세그먼트가 많이 나눠져 있죠. 네, 조금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스무스 기능이 있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은 있는데, 얘를 뭐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시 보시면 눌러볼게요. 네, 변함인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변해죠.
보시면 스무스 기능이 뭐 이렇게 딱 탁월하진 않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얘를 뭐 예를 들어서 64가 아니라 12로 한다 그러면 네 약간 둔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네, 얘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걸로 눌러보면 이렇게 같은 길이의 선들로 우리가 주어졌던 12개의 선으로 그걸 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용합니다. 네, 이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네, 조금 두서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자, 요거 하고 요거 봤습니다. 그다음에 얘 페이스 파인더라는 거는 저희 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눌렀어요.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보면 이런 면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캡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캡 기능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얘를 지웠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채워줍니다. 캡 같은 기능이죠. 근데 이제 얘 사용할 때 주의 점은 제가 해보니까 오브젝트 전체에 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막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얘랑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애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전체를 다 채우는 거는 혹시나 다른 오브젝트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연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늘 내가 원하는 거를 전체 선택을 하거나 그룹을 해놓은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다른 오브젝트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옵셋인데요. 옵셋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클릭하다 보면은 두 번씩 클릭해야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이제 미리 면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되네요. 미리 면을 선택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두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놓고 얘를 하시면 다른 거할때 이렇게 두 번씩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얘는 아예 안 되네. 면이 선택돼 있을 경우만 그러구나. 네, 면이 선택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 하시려면은 뭐야 되네. 아무튼 조금 차이가 있다.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고 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루비가 사실 다 완벽한 툴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오류들은 좀 있어요.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게 유용한 툴인데 익스트루드 라인.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위로 익스트루드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하려면 얘를 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뭐 여기다 면을 채우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먼저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전체 다 선택하시고 세번 클릭해서 선택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얘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전체가 익스트루드 되는 거죠. 뭐 위쪽으로뿐만 아니라 아이고 벡터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방향 찾기 힘드니까 보조선 같은 거 그려놓고
이 면을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선을 따라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이 나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툴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 얼롱 패스, 이거는 이제 박스, 튜브, 네, 파이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눌러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거냐, 이런 건데, 네, 너비가 300, 그 다음에 높이가 1000인. 네. 자, start the face and, 자, 여기서 할 거냐고, 아니면 여기서 할 거냐고, 그런 거죠. 그냥 누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아까 설정했던, 여기 폭이 300이고, 높이가 1000인, 그, 애가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박스만 된 거죠. 박스만 된다기보다, 여기에 이제, 요거 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심축을 어디다 둘 것이냐입니다. 엣지인지, 센터인지, 뭐. 이거 클릭하시면 가운데다 주죠. 지금 보시면 여기 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뭐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파이프. 아웃사이더 디마의 디아미터, 얘를 이제 500으로 할게요. 일단 뭐 좀 수치를 바꿔야지 보이실 테니까. 얘는 200. 예, 세그먼트는 이제 사이드 값을 말하는 거죠. 예,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이냐. 그래서 OK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파이프가, 네, 이렇게 구멍이 난 파이프가 만들어지죠. 아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라인을 두께만 주는 거예요. 예, 얘는 안 보이니까 500으로 볼게요. 예, 프리시즌이 사이드 값이고요. 얘를, 네, 4로 해볼게요. 아까, 예, 어떻게 되죠? 파이프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예, 카피 얼롱 패스인데, 예, 이제 얘는, 배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인데, 예, 모양을 왜 이렇게 했냐면, 네, 방향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컴포넌트, 이제 여기 보시면 축 있죠? 축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축이 이 오브젝트, 이 컴포넌트의 대표 위치예요. 그 이 둘 사이에 내가 얘를 여기다가 이 라인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오브젝트의 이 부분이 얘와 만나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활용하려면 먼저 패스를 선택하고 있고, 네, 이 경로 패스를 선택하고 있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어때요? 쭉 배열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원하는 대로 클릭해야 되니까 패스 선택하시고, 자,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distance between 2000이라고 되어 있죠. 2000mm. 여기다 5000으로 하면 엔터. 네, 얘를 클릭해 주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들이 5000인 거예요. 네, 됐나요? 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원래 사실 이런 데를 따라갈 때는 이렇게 위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얘가 원래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 건데,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활용을 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레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네, 빨간색. 자, 보세요.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이거는 녹색. 네, 녹색.
얘하고 얘는 당연히 파란색. 이 빨간색 라인에 얘가 합쳐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면 빨간색 요 라인하고 평행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녹색하고 평행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버튼 뭐 눌러보시면. 네, 아니까 넘어가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가 드롭인데요. 쟤를 좀 재밌게 한번. 네. 자, 얘를요, 컴포넌트로 네, 만들겠습니다. 됐죠? 컴포넌트예요. 얘를요, 이렇게 곱하기.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10개 복사하고 자 이렇게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했어요. 이 위에 얘를 이제 그룹으로 잠깐 바꾸고 이 위에다가 얘를 얹을 거예요. 자 보세요. 선택 이만 선택하고 밑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드롭 합니다. 드롭 네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자 아닌데 잘못했는데 자 아이고 네 됐죠? 지금 보시면 네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 단점이죠? 컨트롤 Z가 하나씩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얘는 컨트롤 Z가 안 먹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였냐면 네, 얘가 이렇게 위로 떨어지는 애인데 얘가 기본적인 그 동작하는 방법이 예, 밑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걔랑 인터섹트점 교차점을 찾아서 그 위에 옮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깥에다 놔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밑에 뭐가 있으니까 내려왔어요.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다가 맙니다. 보조선 그렸다가 인터섹트 점 찾았다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뭐 디자인할 때 유용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건 아까 얘를 우리가 뭘 만들어놨냐면 컴포넌트로 만들어놨죠. 이제 컴포넌트를 뭐 이제 여기서 변형을 하시면 이렇게 컴포넌트에 의해서 형태가 같이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뭐 얼만큼씩 떨어뜨릴 것이냐 뭐 그런 건데 비슷한 거니까 해보시고 네 얘가 아주 중요한 거죠. 미러 툴입니다. 미러 툴 네, 미러 제가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반대편에다가 하나 또 더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미러 클릭 자 이제 Z값 클릭. 자 그럼 반대 생기죠. 자 지금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거울이에요. 자, 거울인데 이 거울 사각형을 그림 거울은 항상 평평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 중에 대부분 평평한 거울이죠. 제대로 반사를 하려면
그래서 얘 이제 반사를 하기 위한 거울. 자, 이 거울을 만들 때 필요한 건 이축하고 이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러에서도 사실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만 해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 선택하고 미러, 얘하고 이축.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울이 이렇게 돼 있다. 꼭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아이고. 이렇게 돼 있다, 거울이. 그럼 어디 생길까요? 얘가 이쪽에 생겨야겠죠, 이쪽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네, 그냥 얘하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해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미러 됐는데, 복사만 그냥 된게 아니라 컴포넌트까지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형태가, 이게 돌린 게 아니라 반대로 되는 형태로 이렇게 컴포넌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러까지 확인하셨고요. 아,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얘하고 한번 얘를 나무 트리 있죠, 트리. 네, 트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트리 얘를요 다 선택하고 얘를 눌러보면 이게 뭐냐면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케일이 막 맘대로 변했죠.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크기가 변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변했다 줄었다 하죠. 랜덤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배치했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배치했는데 나무가 다 똑같은 크기예요. 응? 이렇게 다 나무가 다 똑같은 크기예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눌러주면 랜덤으로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네,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네, 얘 선택하고, 얘는 뭐냐면, 네, 로테이트, 돌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아주 산만하게 돌아가 있죠? 여기다가 또 선택, 또 크기까지 해주면, 이제, 뭐 진짜 자연스럽죠? 그죠? 이런 형태,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게 얘고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얘를 선택하고 Alt 키 누르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아이, 죄송합니다. 세팅.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아닌가? 네. Alt 옵션이라고 돼 있는데, 네, Alt 한번더 누르는 거네요. 네, 클릭하시고 Alt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스케일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 좀 뒤를 79%,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예, 네, 이거는 18%니까 이제 100%보다 네, 좀더 커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돌려주는 거고, 뭐, 이거는 360도 회전을 의미하죠.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값으로 돌아라. 네, 이제 스케일의 피벗 있어요. 이게 네, 뭐 센터로 하면 중앙으로 하는 거고, 오브젝트의 축은 아까 봤었잖아요. 여기 축 있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고요. 로테이트는 이제 버튼, 그러니까 오브젝트 축 액세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축으로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바닥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둘이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보시면. 아까 틀리죠? 예,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 예, 클릭하고 Alt 누른 다음에 얘를 다시 버튼 중앙으로 하고 다시 할게요. 다시 선택하고 눌러주면 잘못했나 봐요. 잘못했어요. 자. 클릭, 알트, 네, 얘를 버튼 중앙으로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죠? 얘는, 네, 이거였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면, 네, 중앙으로 돌았을 때,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이거 알아봤으니까, 얘네는 무브인데 이거 클릭하시고 무브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여기 입력된, 네, 입력된 디스턴스만큼, 네, 네, 움직인다는 거예요. 화살표 키로. 얼라인 툴 얘랑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서로 정렬한다는 뜻인데, 예, 생각보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이것도 이제 로테이트를 화살표 키로, 예,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얘는, 네, 네, 재밌는 기능인데, 컴포넌트를 제가 하나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대충 얘를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예요. 얘를요, 야,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컴포넌트를,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누르면 이 같은 컴포넌트들을 한 번에 다 그 프록시, 그러니까 더미 파일로 만들어줘요. 가짜 파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작업하다 보면 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작업이. 그럴 때 이제 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싶으면 선택한 다음에 다시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저 이렇게 보세요.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네, 얘가 바뀌죠.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소스 컴포넌트를 클릭한다. 예, 얘를 클릭합니다. Alt 키를 누르고, 그리고, 네, 이렇게 눌러보면 다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런데 전체를 다 선택하고, 예, 얘를 클릭하시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네, 그건 안 되네. 전체가, 네, 드래그가 되네요. 대신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르니까 전체가 다 되네요. 아, 여기 영문으로 써 있었죠? 이거 읽으시면 되고요. 됐나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빨리 하느라고 벌써 33분이네요. 자, 메이크 컴포넌트 해주시고, 같은 컴포넌트, 얘랑 똑같은 컴포넌트들을 다 얘로 바꿀 거예요. 먼저 클릭, Alt 누르고 소스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클릭. 그러면 이제 다 변하는 거. 네,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얘는요, 얘는 뭐냐면, 요거 FFD 박스인데, 자, 보세요. 얘를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를 FFD 박스를 클릭을 하면,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C포인트라고 해서 뭐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 생겨요. 얘를 더블 클릭, 이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포인트들을 선택하시고, 무브 툴로 얘네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럼 얘가 덩달아서 형태가 변합니다. 맥스의, 3D 맥스의 FFD 박스랑 같은, 예, 얘인데, 얘는 이제 세 개만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숫자도 조절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얘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세그먼트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얘처럼 세그먼트가 많아야 이렇게 필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FFD 박스 얘를 씌워봐야, 자, 보세요. 네, 얘를 움직여봐야, 네, 변형이 되질 않죠. 익스플로드 했다가 다시 그룹으로 해볼게요. FFD 박스 됐죠? 자, 얘를 클릭하고
움직였습니다. 자,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되죠. 왜냐면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네, 이렇게 해서 복사 나누기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고 안 되네요.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 더 명령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박스로 했더니 힘드네. 옮기둥으로 하겠습니다. 옮기둥으로.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네, 얘 같은 경우는요, 클릭하신 다음에 예, 클릭한 다음에 누르면 내가 원하는 250이죠 앵글을 45도로 할게요. 30도로 할게요. 30도 하고 250 사이즈 이렇게 누르면 좀 연산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45도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얘는 네,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네, 디바이드 해주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4를 입력하면 네, 이렇게 나눠주고요. 됐죠? 쪼개죠? 다시 한번 얘를 한번 다시 이렇게 쪼개주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룰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조금 이런 형태 이런 모양 형태 만드실 때는 네, 요거 툴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얘 얘는 클릭하시면 네, 가로 세로 네, 10개씩 나눠서 100개의 네, 사각형을 만들었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C포인트라는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얘 클릭해 주시면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없는 것 같지만 아이고 네,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네, 전체를 네, 젤라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려고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면 위에서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스페이스바로 바꿔서 바로 선택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자, 이 포인트들이 그러면은 왜 필요하냐면 뭐 그리드나 뭐 이것저것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운 다음에 이 포인트를 선을 그러면 선이 이렇게 이어지죠. 네, 마지막 점하고 끝점 이렇게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을 이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자 제가 여기 보면 아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를 다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요걸 만들었어요. 네, 익스플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하고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지우지는 말까요? 밑으로 드릴게요. 자 뭐죠? C포인트가 쭉 생겼는데 자, 이 C포인트 위에
C포인트 위에 이 컴포넌트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 포인트 위에 컴포넌트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됐죠? 뭐 이것도 역시 아까 뭐 위에서 이렇게 드롭한 거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뭐 재밌는 형태들 만드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JHS 파워바, 40분이나 걸렸네요. 이거 하나 보이는데. 사실 버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